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담소 주치 성형외과 전문의 최재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드레싱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바로 시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욕창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환자 사진이 좀 나올 텐데요. 너무 마음이 약하거나 좀 잔인한 거 보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은 조금 시청을 조금 자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욕창은 과연 어떻게 닿게 하느냐? 방법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바로 당겨서 꿰매는 방법, 다른 곳의 피부를 이식해주는 방법, 아니면은 그 욕창 주변의 피부를 이리저리 돌려서 닿는 방법, 아니면 근육막까지 덩어리를 통째로 떼서 닿는 방법, 근육까지 움직여서 이 욕창을 닿는 방법, 아니면 이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닿는 방법, 그래서 총 여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단순 봉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바로 당겨서 꿰맨다는 뜻입니다. 단순 봉합을 하면은 너무 좋은 게요, 간단해요. 수술 시간도 짧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뭘 떼우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조직의 손상도 없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당겨요. 우리 이거 이렇게 잡아당기면은요, 실풀면 도로 벌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당기는 것을 긴장도가 높다라고 표현하고요, 터질 가능성이 높은 게 최대 단점이죠.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 봉합을 욕창에서 한다면은 이 욕창살은 되도록이면은 많이 안 당기는, 다시 말해서 긴장도가 조금 낮은 곳을 사용해야 되고요. 무릎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관절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대번에 터질 겁니다. 자, 그럼 실제 환자 사진도 한번 보실게요. 이분은 항문 옆에 있는 작은 상처입니다. 무엇이냐? 안쪽 쪽에 이렇게 아무래도 앉다 보면은 이 피부가 문질러지면서 찢어지는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누워있으면은 상처가 아물다가 앉으면 다시 당기니까 벌어지고, 찢어졌다가 붙었다가 찢어졌다가 붙었다가 이것을 계속 수주일간 반복하다 보니까 상처가 다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 테두리를 살짝 도려내고 피부를 당겨서 이렇게 예쁘게 꿰매게 되면은 무리 없이 깨끗하게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단순 봉합을 이 한 번에 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응용해서 하시면은 좀 더 긴장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바로 피부를 늘려서 단순 봉합을 하겠다는 거죠.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복숭아뼈 부위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이 복숭아뼈가 아무래도 살이 없다 보니까 눌리면은 이렇게 욕창도 잘 생기고요, 이 윤활막염이라고 해서 활액막염, 이렇게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도 똑같이 이 복숭아뼈 부위가 구멍이 뻥 뚫리게 돼요. 그런데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모르겠죠. 정말 깨끗하게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단순 봉합을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얗게 테두리가 있는 부분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고 상처를 내부로 들여다보면은요, 살도 잘 차고 있었는데 이 중심부에 보면은 반질반질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힘줄입니다. 이 힘줄은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지 않으면 힘줄은 마르기 시작하면서 계속 말라서 결국은 이 다리를 절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테두리를 자르고 힘줄을 막아준다. 세 번째, 굵은 실로 이 피부를 당겨두는 거죠. 사람 피부도 결국 가죽이다 보니까 이 굵은 실로 당겨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피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요 틈이 그래도 한 5mm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굵은 실로 당겨둔 상태에서 지난번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음압 치료까지 여기에 하게 되면은 가죽이 왕창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당겨서 아무 긴장도 없이 꼬매지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렇게 깨끗한 상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다치지 않아서 뭐 수개월 동안 막 집에서도 소독하고 병원도 다니고 외래도 다니고 입원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됐던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 달 만에 깨끗하고 흉터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이 단순 봉합의 응용편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 이식술입니다. 피부 이식술은 다른 곳의 피부를 조금 떼내서 그 부분에다가 끼워주는 건데요. 이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말 그대로 병원에는 이 피부를 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전기면도기랑 똑같아요. 윙! 하면은 바로 떼입니다. 그럼 떼는데도 말 그대로 1분도 안 걸리는 거죠. 그리고 욕창 조직이라든지 피부가 없는 조직에다가 피부를 덧대주고요. 그럼 그걸 일일이 꿰매느냐? 물론 일일이 꿰매도 되고요. 아니면 사람 인체에 쓸 수 있는 스테플러도 있거든요. 쾅쾅쾅쾅쾅 이렇게 박으면요. 수술이 10분 만에 끝나요. 엄청난 장점이다, 그죠? 대신 단점이 있어요. 이 피부 가죽만 가지고 와서 이식을 하는 거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 부딪히면은요. 살이 없어요, 속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아이고 엉덩이가 많이 베겨요 하는 얘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문질러지면은요 상처도 좀 잘 생겨요. 그리고 피부를 떼왔기 때문에 떼온 곳의 피부도 흉터가 조금 남습니다. 그게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욕창을 만일에 재건할 적에 피부 이식술을 한다 그러면 조건이 꼭 붙습니다. 아유 다른 수술로는 도저히 덮을 수 없을 만큼 욕창의 크기가 너무 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수술 받았으면 하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 시간을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분짜리 피부 이식술 받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부 이식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환자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분은 다리를 이렇게 겹치고 계신 분이에요. 다리를 겹치면 어떻게 돼요? 뼈가 닿죠. 뼈가 닿으면은요, 뼈하고 뼈 사이의 피부가 말 그대로 욕창이 돼서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워낙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어쩔 수 없었죠. 피부 이식을 합시다 라고 판단이 돼서 피부 이식을 했고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된 거죠. 두 번째 환자, 이분은 당뇨발 환자분이세요. 근데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침상에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누워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발 뒤꿈치가 침대에 닿는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발 뒤꿈치에 욕창이 생겨버렸어요. 다행히 걸을 적에 닿는 부위는 아니어서 마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 뒤꿈치 부분에 허벅지에서 피부를 떼어내서 피부 이식을 해서 완성했습니다. 세 번째, 이 몸이 너무 건강이 안 좋으면은 구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절들이 다 쪼그라들게 됩니다. 다리도 막 쪼그라들게 되고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 보니까 체위 변경도 힘들겠다, 그죠? 그럼 체위 변경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욕창이 여기저기 조그맣게 많이 생기세요. 그렇게 되면은 일일이 수술을 다 하면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 편 먼저 다 하고 다른 편 먼저 합시다.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수술하는데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피부 이식을 하게 된다면은 금방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엉덩이 부분에 있던 욕창을 피부 이식술을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낫게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이식이란 것은 어디서 살을 떼와야 돼요. 보통은 허벅지에서 많이 떼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허벅지에 조금 인위적인 흉터가 남는 게 좀 단점입니다. 세 번째, 국소 피판술. 피판이라는 것은 살점을 말하는 거고요. 국소라는 얘기는 그 주변에서 한다는 뜻이에요. 요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국소 피판술은 사실은 욕창 수술에선 잘 하지 않는 수술이라서 저는 경험이 조금 작아서 사실은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엉덩이 이 부분에 둥글게 지금 욕창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번개 맞은 것처럼 지그재그 형태로 칼집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을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위치를 바꿔주면서 이 욕창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아래에서 나오는 사진 속의 모습인데요. 이 국소피판술은 작은 욕창을 작은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요. 지금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큰 욕창을 재건을 하는데도 쓸 수는 있습니다. 대신 흉터가 너무 광범위하게 남는 단점도 있고 욕창이란 것은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칼집이 나면은 혈행이 단절이 되거든요. 피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이 흉터를. 다시 말해서 오른쪽 엉덩이를 벌써 사용했기 때문에 수술은 다음번 왼쪽 엉덩이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소 피판술은 사실은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근막 피부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 피부층에 국한된 거라면은
이번엔 조금 더 깊어집니다. 피부와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 그리고 그 지방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근육막까지. 이 아파트로 치면 3층짜리 아파트가 드디어 이사를 가는 거죠. 엉덩이에 욕창이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은요, 욕창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없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방에 있던 사진인데요. 욕창이 지금 엄청 커요. 엉덩이로 진짜 제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큰 삼각형을 작도를 합니다. 이때 삼각형은 무조건 커야 돼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욕창은 재발을 잘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살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번 칼집이 난 곳은 그 부분은 피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크게 삼각형을 하나 떼고, 근데 욕창이 생겼다. 그 삼각형,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또 떼서 이동하고, 만일에 또 욕창이 생겼다. 그 작은 삼각형에서 또 작은 삼각형을 떼서 이동하고,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으로 계속 이 삼각형 피판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재건을 할 적에는 이 삼각형 피판을 크게 떼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사진에서 모습처럼 그 큰 욕창도 다치게 되는 거죠. 자, 꼭 엉덩이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좌골이라고 하는 이 엉덩이 부분에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모양이 약간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근데 자세에 따라서 조금 길쭉한 타원형, 물방울형으로도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삼각형인데 말 그대로 좌골 욕창을 닫는 데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이렇게 깨끗한 모양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는 피부만 사용했던 국소피판술이 있었으면은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두꺼운 피부를 사용하는 근막 피부 피판술은 피부, 피부 아래의 지방, 지방 아래의 근육막까지 썼는데요. 이번엔 여기다 하나 더 쓰는 겁니다. 근육까지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4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4층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충격에도 끄떡없고요. 마찰에는 더욱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창을 이것으로 재건한다면은 아무래도 훨씬 튼튼한 욕창 재건 방법이 되겠죠. 사진으로 보실 거예요. 똑같이 천골 부위,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있는데요. 옆에 사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칼자국 거의 없다, 그죠? 과연 이건 어떻게 수술을 하였느냐? 자, 사진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욕창살이 있고 그 주변으로 실선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데, 이 실선 테두리는 제가 잘라내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노출된 살은 염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라내는 게 더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근육 속으로 들어가서 점선 있는 부위까지 제가 파고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육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포셉이라고 하는 이 집게로 근육을 잡아당겨 가지고 엉덩이뼈를 덮어버린 겁니다. 사진 보시면은 근육을 다 꼬매놨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요, 꼬리뼈는요 근육 원래 없습니다. 엉덩이 피부가 있고 피부 밑에 지방 있고 지방 밑에 원래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꼬리뼈에는 원래 근육 없다, 그죠? 그래서 욕창이 잘 생긴다, 그죠? 그런데 근육 피부 피판술은 근육을 주변에 있는 근육을 중앙으로 당겨줘서 꼬리뼈를 근육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번에는 욕창 생길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 사진처럼 근육을 잘 덮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처럼 봉합을 하면 되는데, 일전에 수술했던 수술법보다요, 흉터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좋은 수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큰 욕창도 근육 피부 피판술이 되는지 제가 사진을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수술 보시면요, 중환자실에서 너무 오랫동안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굉장히 안 좋게 되었습니다. 괴사가 일어나서요, 냄새도 나고요. 지금 주변 피부 보면은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죽은 조직부터 제거해야죠. 죽은 조직 제거했더니 깨끗해지긴 했지만 훨씬 구멍은 커지고 깊어진 상태입니다. 이걸 바로 수술할 수 있느냐? 아, 그건 아니고요. 음압치료란 걸 해야죠. 음압치료를 하면 크기가 작아진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원래 욕창 크기보다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거죠. 자, 수술을 앞서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염증 조직이 조금 있거든요. 그럼 이 염증 조직은 제거를 당연히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근육을 또 찾으러 들어가야죠. 그래서 근육을 찾아서 이 꼬리뼈를 다 덮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피부까지 덮어버리면 됩니다. 자, 이것이 수술 직후 사진이고요. 수술하고 6개월 사진입니다. 흉터가 조금 남긴 했지만 전체적인 엉덩이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수술 흉터는 대부분 팬티 라인 속에 가려지기 때문에 이분은 중환자실에 일부 계셨긴 하셨지만 지금은 걸어 다니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결과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복합적인 수술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수술로, 한 가지 수술로 다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술기를 동시에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자, 사진 한번 보실게요. 너무 심하다, 그죠? 제 두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욕창이 컸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른쪽 사진처럼 닫아버린 겁니다. 단 한 번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습니다. 항상 가장 처음에는 음압치료를 통해서 크기를 줄이고, 두 번째, 근육 피부 피판술을 하면은 크기를 줄이면서 닫을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앞서 본 사진처럼 엉덩이에서 근육을 찾아내서 이 근육을 당겨서 말 그대로 실로 봉합을 해서 이 꼬리뼈를 최대한 근육으로 덮어버리고요. 그리고 피부까지 봉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굉장히 큰 욕창들도 다 닫을 수 있었는데 이번 환자 같은 경우는 가로로 너무 길었어요, 욕창이. 가로로 너무 길다 보니까 당기는데 한계가 생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이 오른쪽 엉덩이 피부에서 피부 이식술만 하는 거죠. 왜냐? 조금 더 깊은 부분이니까 닿지 않는다, 그죠? 닿지 않는다면 마찰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 이식술도 함께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오셨을 때 욕창이 제 두 주먹, 말 그대로 손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큰 욕창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번의 수술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욕창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담소 주치 성형외과 전문의 최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